드라이버인데요. 하드 드라이버는 이 인터페이스 타입이 세 가지 정도 이 타입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방식이 이전에는 스카시라고 해가지고 SCSI 이렇게 방법이 이 끼는 핀에 따라 가지고 뭐 스카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디 타입 그리고 요즘 나오는 요런 스타일 타입 이게 이 종류별로 이렇게 달라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제 타입인데 이게 뭐 하는 거죠? 도시락이에요? 랩바트다? 오르바 런치박스? 런치박스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딱 뜯어보면 정중앙에 요런 게 있는데 창고에 창고 말 그대로 창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는 기억장치 기억장치인데 아 저 하드드라이브가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죠? 뜯으면 하드드라이브를 뜯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이렇게 도는데 전기를 넣으면 이제 얘가 돌기를 시작해가지고 7200rpm으로 돌아요. 7200초당. 엄청 빠른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부착이 돼가지고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얘가 전기로 짤깍짤깍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헤드인데 얘가 찾아다니면서 레코드는 지난번에 어떻게 돈다 그랬어요? 레코드는 둥글게 돌죠. 네. 근데 이것은 섹터별로 지가 읽고 다녀요. 섹터별로. 레코드는 이런 식으로 돌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를 찾을 때 딱 클릭을 하면 얘가 딱 떨어져가지고 자석이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읽고 다니는 거예요. 7200rpm으로 돌고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Like a gramophone, huh? 시. Start to turn. 그래서 하드 드라이버는 별거 아니고 가끔 고장 나는 여기서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이 칩에서 이거 막 여기서 고장 나는 거. 그러니까 딱딱딱딱 소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교체를 해가지고 갖다 끼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 드라이버는 이렇게 하는 거. 자, 여기 방식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ID, SATA 방식. 그리고 옛날 올드 스타일이 스카시예요. 거의다가 서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상당히 속도가 빨라가지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 거의 안 써요. 없어졌어요. 사양 끄시고 이것도 거의 ID 방식도 옛날에 486, 586 이때까지는 썼는데 그 이후로는 쓰지를 않아요. 이것도. 그리고 요즘 최근 방식이 이제 이걸 많이 써요. 근데 i7 요즘 신형 나오면서 삼성에서 SSD라고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른데 요걸 많이 써요. 요즘은. 이 속에 보면 칩밖에 안 들어있어요. 칩. 요것은 충격을 주면 끝나요. 근데 얘들은 충격을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그 대신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드 드라이버이라는 종류. 이게 노트북 스타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하드 드라이버. 그럼 이게 예. 찍으면 속도도 빠르고 가볍고 좋은데 다 이걸 못 쓰는 이유는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요 이게. 이 정도 되면은 1TB 정도 그러니까 1000기가 정도 1TB 정도 되면은 보통 우리가 살 때 한 50불 정도 해요. 근데 얘는 100불이 넘어가요. 상대적으로 비싸죠. How much are you buying for the SSD? SSD? Yeah. 256 one, it was around $200 or something.
200불, 256기가가.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이것도 자꾸 양산이 되면서 지금 여기는 128기가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256, 더블 되는 거예요. 항상 숫자는 여기도 32기가, 뭐 USB하고 똑같아요. 32기가, 68기가, 128기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256 이런 식으로 512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 보신 그 명칭이에요, 이게. 명칭인데, 이 마그네틱이라서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타입도 이런 식으로. 이게 각부 명칭인데, 그냥 뭐 이렇다는 것만 알고, 명칭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를 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나중에 영상을 하다 보면, 이거 고장났는데, 이거 갔다가 막힐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자기가 일단은 픽스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영상을 하든 사진을 하든 집에서 빨리 이걸 고칠 수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윈도우 인스톨 하는 것을 집에서 인스톨을 하게, 만약에 프로그램 필요하다 프로그램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싹 깔고 한번 인스톨을 해봐요. 쉬워요, 아주.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런 데가 맡기면은 며칠 걸려가지고 또 찾아와야 되고, 뭐 미니멈 40불 정도 줘야 될 거예요. 예전에 80불 했는데. 그러니까 네. 집에서 직접 보면 돼. 집에서. 네, 집에서 직접 할 수 있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이 컴퓨터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다음에 사진도 배우고 영상도 배운다는 거. 예. 그래서 알 수 있게 이걸 해준 거니까. 자. 이게 사타 하드 드라이버고 이게 아이디 스택. 뭐가 다르죠? 핀 끼는 데가 틀리죠, 지금. 이것은 그냥 핀으로 해서 요걸로 해서 끼는 거예요. 요걸로. 좀 느려놔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파워하고 커넥터로 해가지고 요즘 스타일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예전 스타일. 그 전원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ID지만 PATA라고도 불러요. PATA 스타일. 근데 저건 상관없고 그냥 ID로만 통칭하면 돼요. 지금은 이것을 갖다 달아놓은 것은 이것을 엑스트라 안에 안 입고 바깥에다 이렇게 쓰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에다 연결시켜 놓고 이놈 꼈다 저놈 꼈다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저거 이 장치예요. 멋있게 보이지만 잘못하면 쇼트가 나면은 하드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심해서 써야 되고 그냥 이것을 우리가 통칭으로 해서 컨버터라고 이걸 불러요.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버가 뭐 다섯 개 있으면 이놈 껴가지고 쓸 수 있고 저놈 껴가지고 쓸 수 있고 하는 이게 컨버터예요. 컴퓨터는 처음에 파워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어디로 가요? 파워로 간다고 그랬지 지난번 시간에. 컴퓨터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면 파워 버튼으로 가요. 파워 버튼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하나는 CD로 CD 넣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하드 드라이버로 가요. 또 하나는 엄마 마더보드 이 보드 이 마더보드로 전원이 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가 키보드 그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전원을 딱 키면 동시에 일률적으로 가가지고 키보드에 불이 깜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린색이 들어왔다 나가죠. 스위치를 넣은 것과 동시에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를 주면 이 마더보드 이게 엄마 보드라고 해요. 이거 봐요. 그래서 마더보드인데 여기에 있는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바이오스 얘가 전체를 통제를 해. 그래가지고 얘가 전원을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해가지고 일단은 다 준비를 시킨 다음에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는, 그리고 이 컴퓨터는 이 마더보드는 웬만해서 고장이 안 나요. 컴퓨터 고장 이거 부서질 때까지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근데 간혹에서 이제 뭐 아들이 엄마 나 컴퓨터 고장 났어 하나 사줘 할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컴퓨터가 늦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 사달라고. 어떤 이 머리가 둔해 회전이 빠른 애들은 그래픽카드, 이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꽂혀요. 이것을 살짝 들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가 시커멓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도는데. 자, 그러면 이게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나와. 사줘.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눌러가지고 다시 껐다 키면 나와요. 이게. 어? 그러면 엄마는 모르니까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어떤 집에서 불러가지고 컴퓨터 좀 봐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해놓은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도 늦어서 사달라는 거야. 늦어서 하나 사줘가지고 게임하려고. 그렇죠. 게임 때문에 요즘 제 친구들하고 뭐 이게 네트워크 해가지고 게임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바이오스예요. 바이오스는 옛날에는 AMI 바이오스하고 피닉스 바이오스하고 이런 바이오스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납품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컨트롤 하는데, CD며 그, 요 안에 보통 컴퓨터 시작할 때 F10이나 뭐 F2를 누르라고 해가지고 셋업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요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가가지고 그 각 인풋 디바이스가 제대로 잡혔나, 아니면 시간을 맞춘다든가 시간 통제 모든 걸 얘가 다 해요.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얘도 관리하고 얘도 관리하고 모든 걸 관리를 하는 애가 얘 하나예요. 아까 아이디, 스카시, 그리고 SA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드 드라이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SSD까지 나가가지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요즘 노트북 같은데 보면은 같이 쓸 수 있게 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드도 달아있고 그것도 달아있고. 왜? 빨리 부팅을 시켜가지고 하드 드라이버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뭐 델 컴퓨터를 산다든가 할 때는 그 안에 보면은 SSD 가지고 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SD를 쓰는 사람들은 그 용량이 작잖아요. 부팅은 빠른 대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엑스터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드 드라이브. 그러니까 저장은 그쪽에다 따로 엑스터널을 사가지고 거기다 하고 노트북 같은 것은 간편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싸질 거예요, SSD가. 자, Is it for CD room for laptops? Oh, yeah. 이게 노트북용 SSD예요. 하드 드라이버랑 똑같은, 아까 얘기한. 여기 보시면 이제 SSD가 스타일이 이래요. 이런 칩 스타일로 된 것도 있고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게 이제 하드 드라이버 스타일. 그냥 종류만 이렇게 있다는 것만 메모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SSD가 하드 드라이버하고 이 SSD하고 부팅, 컴퓨터를 딱 키면, 부팅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켰을 때 얼마나 빨리 스피드가 나오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우리가 일반 노트북 요 하드인데 이게 7200rpm으로 돌 때 32초가 걸려요. 딱 완전히 켜져가지고 끝나는데. 근데 SSD는 9초면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뭐 486이나 586 하면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돼. 결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요즘은 거의다가 SSD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나중에 이렇게 코스코나 어디 가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보면 인사이드 SSD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빠른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컴퓨터를 집에 거 쓰는데 SSD를 거기다 써도 되느냐? 됩니다. 예. 네. 그걸 쓰면 컴퓨터가 빨라져요, 부팅이.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바와 같이, 컴퓨터가 내 것이, 스피드가 늦은데, 우리 집은 인터넷이 늦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컴퓨터가 늦으면은 인터넷 회선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이게 맞아요. 근데 컴퓨터도 늦은데 인터넷 스피드가 뭐 30불짜리 뭐 300, 뭐 150이나 뭐 이런 걸 썼다고 칠 때는 이것도 늦은데 그것도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안 나겠죠? 인터넷 카드? 연속국 보다 보면 자꾸 끊기고 좀 있으면 또 다시 로딩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늦은데 한 80불짜리 주고 80불짜리 선을 썼다. 300메가짜리나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안 끊겨요, 그거. 컴퓨터가 약간 늦어도.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30, 40분을 기다린다? 300메가짜리는 기껏 해봐야 5분이나 뭐 이 정도면 2기가 정도는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선이 좀 느려도 컴퓨터가 최신형 i7 정도가 된다면 관계는 없겠지만 컴퓨터가 따라주지 못하는데 인터넷 선까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SD 보면 안에가 이렇게 칩으로 해가지고 케이스를 이렇게 닫아놓은 거예요. 아무 뭐 저거는 없어요. 자, 마더보드에 보면 이제 하드드라이버를 끼는 데가 여기 청색, 검정색 이렇게 돼 있죠. 청색을 갖다가 여기 여기도 홈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을 보면 여기 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홈이 이렇게 파져 있죠. 각 곳곳에. 네. 이게 메인 하드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색깔만 지금 다르게 해 놓은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에 요 얘한테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CD롬이에요. CD롬. CD롬에다가 요걸 갖다 꽂고 얘 작은 애는 A 드라이버 있죠. 예전에 쓰던 A 드라이버. 뭐 이 플라피. 720p나 1.44 쓸 때 이걸 쓰는데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없어요. 이게 옛날 거라서 그런데 요즘은 거의 이게 없어요. CD롬하고 이제 두 개 정도 있는데 요 위에 보면 여기 구멍 있죠, 이걸. 이게 사타에 낄 수 있는 라인이에요. 어떤 거 보면 얘도 사타 중에서도 넘버 제로는 청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빨간색이나. 지금 이 라인이 ID 스타일 연결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타 방식은 요 방식이에요. 사타하고 ID하고 지금 비교를 내가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얘 사타 이 방식은 요 라인이 지금 요거예요, 이거. 여기 보이시죠? 이게 파워, 전기. 그리고 라인. 예전에는 이렇게 두꺼웠는데 요즘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올드 스타일, ID 스타일. 요거에 쓸 때는 요렇게 쓰고 사타 방식은 요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하드 드라이브에 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구멍. 거기에 핀이 두 개씩 해가지고 4개 정도가 있어요. 4개 정도가 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나오는 게 매뉴팩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가 마스터 셀렉터예요. 마스터. 그 다음에 케이블 셀렉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슬래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쪽 뒤에
써 있어요. 그 라인에. 여기는 뭐다, 여기는 뭐다. 근데 C커버 점퍼로 갖다가 껴주면 두 개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쓰느냐. 내 컴퓨터에 하드 드라이버가 더 필요할 때 하나를 사가지고 라인, 여기서 이 파워 라인이 여기로 하나 더 가면 이게 D로 읽어져요. D나 C나 E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 메인 하드 드라이버는 C자고 통칭해요. 무조건 C예요. 홈에달러 들어가면은 제로예요. 이건 제로. 제로인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 쓸 때 클릭해보면 거기다가 C드라이브예요. 이게. 근데 그 이외에 내가 뭐 다섯 개를 알았다면 C, D, E, F 이런 식으로 가요. 그 중에 하나는 CD롬이에요. 그 클릭해봐야 뭐 MD라고 뭐 나오고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 다를 때 항상 C드라이버는 마스터 점퍼를 놔줘야 돼요. 두 개, 세 개 달 때. 하나는 그러면 또 하나를 달 때에는 슬래브 점퍼에다 놔줘야 돼요. 슬래브. 그러면 D겠죠, 이거. 그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달아야 돼요. 근데 케이블 셀렉터를 이렇게 놨을 때 두 개를 달았다. 그럼 얘가 알아가지고 C, D 자동으로 돼요. 슬래브. 근데 이제 나는 꼭 요걸 마스터로 쓰겠다 하면 얘를 갖다가 마스터 점퍼를 놓고 얘를 갖다가 두 번째니까 슬래브 점퍼를 놓으면은 안에다가 이제 뜯어보면은 두 개, 세 개 달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쪼르륵 달아가지고 여러 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드 드라이브.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가 500메가다. 근데 얘는 1테라바이트다. 그러면 1500메가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에다가 두 개를 달잖아요. 하드를 두 개를 달면 뭐 작은 거라도 상관없지만은 중요한 파일을 이렇게 두 개를 달았는데 얘가 1테라바이트야. 1000메가죠. 그리고 얘가 500이나 뭐 못 쓰는 놈 갖다가 뭐 250짜리를 달았어. 자, 얘는 C야. 얘는 D고. 여기에 중요한 파일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바이러스가 와도 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얘는 잘못돼가지고 나갔어도 얘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딱 나갔어. 그러면은 딴 윈도우 컴퓨터에다가 슬래브 점퍼로 바꿔놓고 여기 이놈을 떼어내고 갔다가 뭐 어떤 컴퓨터는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갔다가 슬래브 점퍼로 해가지고 딱 껴놓고 C에 가가지고 보면 하나가 떠 있어요. D가. 그럼 D를 클릭해가지고 파일을 빼낼 수가 있어요. 아, 이 속에 중요한 거 들었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누구 친구 집이나 어디 가가지고 슬래브 점퍼를 놓고 하나만 갖다 끼면 이게 컴퓨터 D로 읽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이 파일을 빨리 꺼집어내야 돼요. 뭐 빨리 천천히 꺼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 홈에서는 안 시키면. 홈에서 시키면 홈에시라는 것은 집을 깨끗이 새로 짓기 위해서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공상, 터. 그러니까 홈에서를 시키면 그건 아무도 못. 상태로 다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초기화가 아니죠. 다 없애버리는 거야, 다. 백지화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를 사면 초기화라는 것은 원 살 때에 네. 그 위치로 돌아가지잖아요. 네. 이것은 포맷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깔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 안에 이 하드 드라이버를 깨끗이 지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했어도 살려내.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걸 살리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떤 이 거버먼트 캠페인이라든가 중요한데 쓰는 사람들은 이걸 빼가지고 분쇄를 시켜요. 망치로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분해를 해가지고 안에도 망치로 깨요. 아예 복구를 완전히 못하게. 그러니까
아까 저 속에 있는 그 하얀 판 있죠? 그걸 망치로 쳐요, 또. 그러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복구를 못 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노트북 다 죽었으니까 이거 너 갖다 써.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가지고 그걸 복구를 하면 다 나와요, 그게. 네.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 버리면 누가 혹시 모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깨끗이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지워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넣어가지고 지웠다? 안심? 안 돼. 그 속에 남아있어, 잔재가. 그러면 그 속에, 그러니까, 아, 나 그 중요한 사진 잊어버렸는데, 그 프로그램 같았으면 그 옛날에 내가 버렸던 게 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막 버렸다 하면 컴퓨터 다 들고 가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뭐 집행할 때. 가가지고 그걸 다 복구를 시켜요, 얘는. 그러면 예전에 뭘 얘네가 썼다는 걸 다. 그래서 프로그램 써가지고 깨끗이 밀어버리는. 아니,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거를 망치로 부시던지 하지, 왜. 뭐, 자기자? 자석? 마그네틱을 이용해가지고 그래, 못 읽는다는데요. 네. 자석을 센 걸 갖다 적으면 없어져요. 없어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아예 없애버리지. 빠셔버리지. 그럴 시간이 없고, 설마 했겠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놔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병이 생기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씀을. 아이, 괜찮습니다. 이건 지난 전 시간에 한 거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USB 전 시간에 한 거예요, 이거. 네. USB 끼는 데다가 뭐 이쪽으로 안 들어가면 이쪽으로 끼면 보통 여기에 선이 하나 있어요. USB 보면 그게 밑에예요. 네. 그 없는 부분이 항상 위. 네. 그렇게 해서 꽂는 거고 뭐 아무 데나 빼도 상관은 없다는 거. 뭐 나가거나 한번 들어간 것은 나가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디스커넥 시켜가지고 빼라. 뭐, 지난번에 그 얘기고.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USB를 갖다가 Factory2로 하느냐, EXFS로, NTFS로 포맷을 하느냐, 그 차이에 여기서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클릭을 하면, 이 USB가 있는 그, C가 있고, D가 있고, 뭐, 그러죠. 거기, 시스템, 저기에 가보면 안 해.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USB를 눌러가지고, 우클릭을 하면, 요런 게 나와요. 요런. 예. 네. 여기가 포맷이에요, 포맷. 거기 보면 포맷이라고 돼 있는데, 우클릭 해가지고, 딱, 여기 떠요. 그러면, 용량이 그 USB가 용량이 얼마고 지금 어느 포맷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Factory 2, 뭐 여기 EX 뭐 다 있죠. 근데 윈도우 7에는 EX FAT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FAT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것은 예전 거라겠죠? 전 시간에.
8C 있고, 그 다음에 FAT32가 있다겠죠? 그 다음에 NTFS. 그 다음에 EXFAT. 전 시간에 이걸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살 때는 FAT32 USB가 포맷이 FAT32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왜? 제일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신 나오는 USB에는 EXFAT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NTFS에 화이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포맷을 하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포맷 해가지고 가보면 이렇게 나오면 그 USB 낀 것을 갖다가 포맷을 시키는 거라고. 어디서 포맷 시키냐 물어보면 나중에 아 이거 어디서 하지?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것만 누르면 포맷이 돼요? 되죠. 제 것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하나 떴죠? 이게 이제 지금 USB가 뜬 건데, 여기 이동식 디스크라고 나와있죠 지금. 이걸 갖다가 우클릭을 해요. 우클릭을 하면 여기에 포맷이라고 있죠 이렇게. 지금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 왼쪽 것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우측 것. 반대 우클릭을 USB에다 갖다 놓고 딱 하면 요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량이 57. 여기 EXFAT로 돼 있잖아 제 것은. 왜 그러냐 저건 핸드폰에도 사용하고 USB도 사용하는 두 가지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패스로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4기가 이상짜리를 넣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근데 작은 FAT32는 얼마 들어간다 했어요? 4기가 밖에 못 들어간다 했죠.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FAT32는 4기가 밖에 안 들어가요. 영상이 누가 줬는데, 영화를 줬는데 5기가나 6기가다 안 들어가요 절대 FAT32는. 그래서 저것은 4기가 이상 다 들어가요. 또 들어간다고 한 게 NTFS죠. 포맷을 이제 보세요. 포맷을 여기를 눌러보면 저기 나왔죠. 뭘로 할 건가. 요걸로 할래? 요걸로 할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NTFS로 하면은 그 맷 용량 관계가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다. 10기가든 20기가든 그 사이즈가 뭐 100인데 80기가짜리 들어가요. 저 속에. 그러니까 관계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USB를 사왔어. 어? 6기가짜리나 10기가짜리 16기가인데 안 들어가.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얘는 FAT32라는 얘 항상 메뉴 팩트에서 사면 FAT32인데 얘를 사면은 4기가 이상 절대 안 들어가요. 나중에 이거 왜 안 들어가죠? 물을 게 아니라 요걸 기억을 하세요. 딱 들어가가지고 포맷이 뭘로 되어 있는가 우선 체크업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하면 집어넣고 NTFS나 EXFAT이나 포맷으로 하면 다 들어가요. 무조건. 단, 간혹 가다가 얘가 에러가 나와요. 파일이 조금씩 뭐 없어진다든가, 그게 뭐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뉴팩처에서는 팩토리 툴이어가지고, 포맷을 해가지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빠른 포맷이 있고, MS DOS 디스크 만들기 해가지고 있는데 빠른 포맷에다 넣고 딱 하면
쫙 이렇게 가가지고 금방 띵 해요. 1분도 안, 30초? 30초나 20초면 금방 홈했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싹 없어지는 거야, 그냥. 네, 깨끗하게 이것도. 이것도 홈햇이니까.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나중에, 아, 이거 안 들어가는데 하면 싹, 아, 그거 내가 할 줄 알아 하고 넣고 여기 가가지고 해주면 돼. 그럼, 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하면 조금 약간 프라우드해져요. 폼의 터느냐에 따라서 운영체제 호환성이 달라진다고. 단일 파일의 최대 용량 그리고 해당 드라이브의 최대 크기 등이 다 달라진다고. 16기,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FAT 할 때와 FS, FAT32 할 때의 그 용량 차이. 어느 건 들어가고 어느 건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내 차가 USB 그 꽂는 데가 있는데 노래를 갖다가 어? 뭐 통하다시 노래를 드려야 되고 뭐 또 저것도 드려야 하고 팝송도 드려야 되고 해가지고 막 참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 넣으려고 보니까 다 넣었어요. 어찌됐건 뭐 꽉 차가지고 넣었어요. 4기가짜리 하나 사가지고 3.9를 넣었어. 아, 갖다 딱 끼니까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 홈에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거나, 뭐, 이거나, 이런 거 안 나와요, 노래가. 항상 이럴 때는 FAT32가 돼 있어. FAT32는 아무 데도 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FAT32가. 매뉴팩처에서 살 때, 근데, 딱 사가지고 넣었는데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만들 때 팩토리트로 홈에서 팔기 때문에. 근데 간혹 뭐 우리 학교에서 졸업식 했는데 16기가짜리를 보통 주거를 하니 거기다 영상도 넣어주고 사진 졸업사진 넣어주고 해서 받았어. 근데 그걸 하드드라이브다 옮기고 필요가 없을 아 이거 써야 되겠다. 홈에 딱 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노래를 넣고 아 이걸 차에서 들여야 되겠다 했는데 안 나와. 왜? 내가 그걸 200개 이렇게 사면 이 포맷을 해가지고 영상을 넣어줘야 되니까 16기가에다 꽉 채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포맷을 해가지고 주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럼 꼭 물어보는 사람 생겨요. 아 이거 가지고 하니까 노래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포맷 해가지고 요걸로 만들어가지고 노래 넣고 해보세요. 어 이제 돼요. 이 차이에요 이게. 싼 건 안 되고 요건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어느 차에서는 서포트가 돼요. 근데 예전에 나온 차는 이게.